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종류의 NFT들의 가격이 다른 NFT들과 비교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거를 개인 차원에서 어떤 영감을 주고 끝내는 것들보다는 이 영감을 주는 것들을 커뮤니티화 시켜서 함께 어떤 무브먼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도구까지를 주는 NFT들이 월등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내가 참여를 하면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런 게 갖춰지는 공간은 굉장히 매력적인 경제 활동 공간이거든요. NFT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어요. NFT에서 만들어지는 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술성을 가지는 무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부류의 NFT가 있어요. 한 가지는 현실 세계에 있었던 예술을 그냥 그대로 마치 스캔하듯이 카피해가지고 NFT라고 하면서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는 종류의 작품들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의 작품은 메타버스 네이티브하게 만들어지는 IP들이에요. 전자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굉장한 하입이 있었고 많이 꺼졌어요. 사실 현실 세계에 있는 작가의 작품을 NFT로 그대로 떴다고 해서 그게 10배, 100배 비싸질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광풍이 잠시 있다가 진정이 많이 됐고요. 근데 이 후자, 메타버스 네이티브하게 만들어진 NFT의 가치는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크립토펑크 혹은 BAYC 뭐 이런 NFT 아바타류인데, 이 NFT 아바타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자체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NFT예요. 그래서 만 개로 한정된 어떤 NFT들이 있고, 이 NFT를 가진다는 거는 어떤 멤버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피카소의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다, 뭐 이우한 작가의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존재하냐,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 상에서 하나의 어떤 에디션으로 만들어지고, 심지어 이제 아바타라고 하는 거는 가상세계에 내 얼굴까지도 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인 거죠.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어떤 것을 모든 걸 대표하는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주체적으로도 발현될 수 있는 그런 NFT들이 결국 NFT 아바타들인데, 심지어 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이들끼리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합니다. 마치 거버넌스가 있는 하나의 만 명짜리 사회 시민처럼.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종류의 NFT들의 가격이 다른 NFT들과 비교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결국 돌아가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다양한 활동들이 추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영감을 주는 것 말고는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정말 유틸리티적인 효용성을 주는 것. 예를 들면 기능적인 것들이죠. 배가 고플 때 뭔가를 밥을 줬냐, 아니면 내가 이동해야 되는데 뭐 택시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줬냐, 이런 것들은 기능적인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거라면, 영감을 주는 가치는 뭐 재미, 혹은 그 외에 어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사상의 지평을 넓혀주는 활동들이죠. 예술이라는 건 특히 이제 후자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개인 차원에서 어떤 영감을 주고 끝내는 것들보다는 이 영감을 주는 것들을 커뮤니티화 시켜서 함께 어떤 무브먼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도구까지를 주는 NFT들이 월등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금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형성되고, 뭐 예를 들면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는 지금 플로 프라이스가 거의 5억에 지금 달하거든요. 가장 싼 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런 이면을 보면은 방향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저작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창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특허 시스템의 등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어떤 연구가 산업적인 가치로 보장이 될 수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원천 연구들이 더 가속화됐고, 그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펀더멘털이 생긴 거죠. 그 펀더멘털 된 레고 블록들을 가지고 조립을 해내면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술이라는 영역에서 보면은 과연 이 IP라고 하는 것들이 한 단계 더 파고 들어갔을 때 얼만큼 컨텐츠 저작권자들의 IP가 정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보호됐냐. 결국 IP라는 건 존재해요. 영화의 IP는 존재하는 거고, 음악의 IP도 존재하고, 이 IP를 가진 회사들이 누구냐? 대기업들이죠. 그들은 돈을 벌어요.
그러면 어떤 음악이 만들어지고 어떤 영화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거나 작사가 혹은 안무가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예술적인 생태계에서의 저작권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보호받고 있거나 업사이드를 누리고 있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NFT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조립돼서 어떤 더 복합적인 예술적인 산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의 원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루이비통 백이 있어요. 짝퉁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 결국 루이비통 백이 짝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퉁의 가치가 유지되는 게 정부가 짝퉁을 정말 막 단속을 하고 이걸 유통시킨 사람들을 다뭐 감옥에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품이 인정받냐?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유통이 되건 말건 이걸 얼만큼 단속하건 무관하게 결국은 이 예술 원본의 가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냥 파지티브한 커뮤니티 에너지가 더 존재하는 거고. 근데 심지어 루이비통 백은 정교하게 만들면 전문가가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NFT라는 건 그냥 딱 보면 클릭하면 바로 메타 정보가 나오고 훨씬 더 정품이 뭔지 진짜 원작자가 만들었던 걸 이용해서 만든 게 뭔지를 더 투명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들을 이용해서 만든 플랫폼의 가치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더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뱅크시 그림 중에 저희가 투자했던 어떤 포트폴리오사의 이제 마케터가 했던 일이었는데 뱅크시의 어떤 작품 하나를 불태워서 이더리움으로 발행했더니 가격이 더 올랐잖아요. 의미는 있어요. 더 영원히 가는 거다. 오프라인 상에 있었던 그림 파일은 진짜 훼손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진짜 영원히 이더리움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갈수 있는 형태의 어떤 그림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가상 세계로 올라간 그림들은 결합성을 가져요. 이더리움 기반의 NFT들은 수많은 이더리움 상의 메타버스 시스템과 결합성을 가져요. 예를 들면 디센트럴랜드나 더 샌드박스 같은 공간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갤러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그냥 전시를 할수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저희 집으로 안 오면 못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NFT로 가지고 있는 그림은 그게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블록체인 상의 메타버스에서 전시회를 할수 있거든요. 동시에 또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유틸리티적인 장점이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대전환이거든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 세대는 땅 사서 돈 벌었고, 아버지 세대는 삼성전자 주식 사서 돈 벌었고, 젊은 세대들은 이제 뭐 해야 되냐. 주식 가격도 이미 뭐 너무너무 올라가 있고, 지금 뭐 카카오 주식 사면 100배 오르냐.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도. 근데 내가 더 익숙하고, 내가 더 가치 평가도 할수 있고, 이제 과거처럼 뭐 땅을 가진 분들은 막 자랑하잖아요. 막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과거에는 이제 좋은 주식 가지고 자랑하는 또 그들의 커뮤니티가 있는 거고. 근데 내 또래 친구들에게 내가 가장 가치를 잘 알면서 자랑할 수 있는 대안 자산들이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치가 더 빨리 오르고, 그러니까 또 그것만 보고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뭐 어떤 하나의 이유로 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거 자체도 사실 뭐 앞서서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만큼 중요한 주제인데, 돈이라는 거를 만들고 유통하는 거버넌스가 사실 무너진 거죠. 작년 1년 동안만 20%가 넘는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더 풀어버렸는데, 그러면 결국 달러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작년에 1달러로 할수 있었던 걸로 올해는 0.8달러 어치의 일밖에 못하게 된 거거든요. 내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고. 한 번도 달러의 유통량은 수축한 적이 없고, 그 증가하는 속도의 가속도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돈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가난해지는 거죠. 이 돈이 어디론가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선순환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들고 있으면 가난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 되냐. 가장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새로운 에셋 클래스에 투자하는 게 가장 기회가 좋은 건데, 그러면서도 내가 좀더 이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또 구경제 부자들이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가상세계 자산들, 그러니까 가상자산, 아니면 뭐 스니커즈 같은 것들, 뭐다 그런 공통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관철한 걸로는 스킨 인더 게임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스킨 인더 게임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 커뮤니티의 참여자들이 주주가 되면서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주변에 투자하시는 사람들 있으시면 아마 느끼실 텐데 임계점 넘어가면은 다 전도사가 되잖아요. 스킨 인더 게임을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네트워크에서 이미 완벽하게
철학적으로만 온보딩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더 커지는 거가 자신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랑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이 네트워크에 내가 월급을 받는 직원도 아니지만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온보딩 시키게 되고 나도 일도 하고 막 이런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카페,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막 이런 데 있는 커뮤니티랑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함께 가지고 또 하나는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뭐 네이버 카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네이버 카페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심지어 저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제가 과연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잘 헷갈릴 때가 되게 많은데, 정말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열려 있고 그래야지 진짜 오너십이 생기는 거죠. 내가 영향을 미치고 싶은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크건 작건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장치들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들. 이두 가지가 성립되면 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과일을 깎아놓으면은 공기 중에서 수파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막 와가지고 보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거기까지 못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내가 참여를 하면서 의견을 낼수 있다. 이런 게 갖춰지는 공간은 굉장히 매력적인 경제 활동 공간이거든요. 가상세계 경제는 결국 이제 웹3 기반의 생태계를 이해한다고 하자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웹2 경제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만 보더라도 정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백 년 전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면 그 종교를 믿어야 됐던 시기가 있었고 거버넌스에 대한 자유도 없었어요. 왕권 국가에서 태어나면 거버넌스는 그냥 정해져 있었던 거죠. 뭐전 세계가 대부분이 민주화된 거는 불과 몇십 년밖에 안된 일인 거고, 또 불과 한 20년, 10년 전까지는 저는 언론의 자유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청와대에서 아침에 보도 지침 다 보내면 언론사들은 다 똑같은 그냥 기사들을 썼고 땡전 뉴스 나오고 이러던 게 불과 20년 전까지의 일이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은 점점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의 경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되어 사람들끼리 서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직화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가는 경제로 발전되어 왔던 거고, 그 지금 마지막 단계에 남아있는 몇 가지 권력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금융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이 달러를 지금 얼마 찍어낼지, 이 프린터 공장에서 얼만큼 더 가속화해서 달러를 찍어낼지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찍어낸 돈을 어디로 보낼지 누가 결정하냐? 소수의 사람이 결정해요. 그래서 연준 의장 같은 사람들이 새벽에 방송할 때 한국 금융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유튜브 켜놓고 막 새벽에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금리가 흔들리고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과연 이게 건강한 경제냐? 그냥 과거의 왕이 칙령을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경제는 사실 다 연결되어 있고 이 경제 시스템의 어떤 중요한 스위치들을 누르는 거는 모두가 함께 서로 영향을 미치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이 등장한 것도 지난번 금융위기 때 결국 그 연준이 막돈 찍어내고 그 돈이 어디로 갔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구제금융에 들어가고 거기에 있었던 경영자들한테 그 성과급 잔치를 하는 데 들어갔잖아요. 아,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완벽하게 투명한 방식으로 민중이 지배하는 방식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등장했던 게 비트코인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립은 있을 거고 여전히 기득권은 기득권의 방식으로 이 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까지 나왔고 제도권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한국도 이제 세금을 걷겠다는 거는 이제 인정하고 연착륙시킬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작은 전투들이 있겠죠. 그래도 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